한적한 오후 대전시 중구 안영동의 한 하상주차장. 정차해 있던 승용차 한 대가 돌연 후진하더니 유등천에 그대로 추락합니다. 보니까 뭔가 버스 가더라고. 그래서 차가 여기 들어가서. 40대 후반 여성 A씨가 개인 운전 강습을 받던 중 후진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벌어진 사고입니다.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 보이는 것처럼 하천변 펜스가 부서져 있고 차량이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. A씨는 차량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간신히 차체에 의지한 채 사람 키 이상의 물에서 허우적대던 위급한 상황. 이때 한 남성이 구명튜브를 던지고 하천으로 들어가더니 A씨를 안전하게 물 밖으로 구조해냅니다. 그분이 딱 오시더만 옷 딱 벗고 딱 수영을 하더라고. 근데 수영할 때까지는 차가 안 가라앉았는데 거기 딱 하니까 차가 가라앉더라고. 그래서 그 아줌을 끌어당겨버렸지. 사고가 발생한 지 8분 만에 구조된 A씨는 물에 온몸이 젖었을 뿐 다행히 다친 곳은 크게 없었습니다. 구조에 나선 남성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호련히 자리를 비웠습니다. 인적 사항이나 좀 주시오. 그럼 내가 누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아니요 됐어요. 그러시더라고요. 대전 소방본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 신원 미상의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. TJB 이수복입니다.